애들까지. 와우. 박군의 황겨운 노래와 엉만이의 유쾌한 웃음이 함께하는 코너. 따라 웃잖아요. 범국민 당근과 채찍 프로젝트. 너 자꾸 그러면 안 돼. 금요일 4부엔 이분과 함께하죠. 억울한 연기의 대가 우리 엉만이 금요일에 그녀라 금녀 권진영씨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금녀 엉만이 권진영입니다. 오늘 스페셜 게스트 박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와 신기해요. 야 근데 두 분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네. 대박 같은 대표님이랑 일한다고요? 와. 네. 아, 알고 있었어요 우리 박군 씨는? 저 오늘 알았습니다.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. 아, 둘 다 오늘. 네. 소속 연기자들이 서로 네. 소속 그러니까. 연기자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. 그럼요. 예, 각자 활동을 하기 때문에. 네 맞습니다. 그죠 그죠. 오늘 그럼 처음 만나는 거네요. 네. 지금 어때요 만나 보니까? 아, 저 남 같아요. 대표님이 같은데도 남 같네. 네. 지금 계속 보자마자 각 잡고 있어, 각 잡고 있어. 아유, 해코지 하지 않아요. 아, 저는 이거 갑자기 우씨 막 이럴까봐. 아, 깨물지 않아요. 아,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고. 아, 너무 신기합니다. 아유, 저도 팬이었는데. 저도 팬이었대요. 두 분 다 팬이었어요, 정말. 저도 그러니까. 팬이에요. 개그 콘서트 때부터 아까 좋아해줬다고. 네. 네. 한 잔에라는 노래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. 맞아요. 엉만이도 들어봤어요? 한 잔에, 한 잔에, 한 잔에 알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장윤정 씨가 우리 박군에게 누나 동생 하자고 고기를 사줬대. 우리 엉만이 어때요? 오늘 박군 씨가 콘을 잘 살린다 그러면은?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. 그렇죠. 알지. 네.